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변태열대어 수마트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녀석 수염만 보면 달려드는 변태 기질이 있습니다. 수마트라는 잉어목의 잉어과에 속하는 열대어인데요. 노란색 바탕에 몸 옆면 4개의 희고 넓은 줄무늬를 가진 멋진 물고기입니다. 줄무늬 때문에 타이거 바브라고도 합니다.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많은가 봐요. 섬 이름이랑 똑같네요. 수마트라 특징이 맑고 깨끗한 물에 무리지어 사는데 활동성이 엄청납니다. 단체로 들어가면 군영 수영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단점이 있는데 잉어과 녀석들이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합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육 방법은 수온 21도에서 26도, 수명은 4에서 5년, pH는 약 산성에서 중성에서 잘 자라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잉어과 친구들은 엄청 튼튼하고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6개월 정도 사육하면 성성숙이 되고 산란기가 찾아오는데요. 수컷은 몸 전체에 붉은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암컷은 등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 둘레가 투명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첫 산란기에는 300개의 알을 낳고 큰 암컷은 1000개나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고 24시간 뒤에 부화한다고 합니다. 폭풍 번식이 가능하겠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는 10cm까지 크지만 인공적으로 사육하면 4에서 5cm까지 밖에 못 큰다고 합니다.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 변태 물고기인데요. 수염만 보면 쪼거나 물어뜯는 변태 기질이 있습니다. 수염이 매력적인 구라미와 같이 키우면 수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태 기질은 여러 마리 무리를 지었을 때보다 두세 마리 있을 때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육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간단하게 물맛댐 해주고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연못에 키우는 메기킹 친구라니 더 정이 가네요. 대형어항에 들어가죠! 오, 쪼르르 잘 들어가네요. 수마트라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마트라, 그린 수마트라, 골든 수마트라가 있습니다. 그린 수마트라는 몸이 초록색입니다. 골든 수마트라는 연한 주황색에 흰 줄이 있어요. 활동성이 좋은 녀석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네요. 블랙 테트라가 자신과 비슷하게 생겨서 따라다닙니다. 그린 수마트라가 네온 테트라를 괴롭히네요. 수마트라가 이번엔 수초 쪽으로 이동하네요. 블랙 테트라가 따라오는 게 너무 웃깁니다. 잉어과 친구들이라 활동성이 엄청납니다. 대형 어항이 키우기 정말 좋은 열대어 같아요. 다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호코우샤도 따라가네요. 맨 앞에 있는 그린 수마트라가 리더 같아요. 군영 수영하는 열대어들이 다 그린 수마트라만 따라다니네요. 수마트라가 새우를 괴롭힙니다. 생각해보니 새우도 수염이 있었군요. 다음날 새우를 찾아서 괴롭히는 변태.
새우들이 숨도 못 쉬고 숨어 있네요. 수마트라랑 새우랑 같이 합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새우 용궁 갈 뻔했습니다. 다음에는 새우 큐브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